안녕하십니까. 아침입니다. 오늘은 불마차 하는 이야기예요. 불마차 만기 이상 19장 16장 21절 열왕기하 2장 1장 13장 13절 엘리야라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여러 행동 두 사람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말이에요. 하루는 두 사람이 강에서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거른 벗에 강물을 내리쳤어요. 엘리야 강물은 두 걸레로 쭉 걸러졌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는 많은 밤바닥을 마주만 강이 건넜답니다. 엘리야는 더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나라로 데려가실 때가 다가왔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당신보다 두 배 받고 싶어요. 그때 갑작스레 불만큼은 불차가 나타났어요. 불마차는 두 사람의 차에 갈게 도착. 엘리야는 해로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계신하는 나라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걸은 땅에 떨어졌죠. 엘리사가 같은 주어를 엘리야에게 강물을 내리치는 강물이 쫙 갈라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신 걸 알게 되었답니다. 또 읽어볼게요. 놀라운 기름 항아리. 엘리야 사는 사람을 잘 도와주었어요. 언니나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은 금신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먼저 사람들이 비를 붙였어요. 여인이 말했어요. 그 빠지 갚지 못하면 제 아들이 종으로 삼겠다고 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보았어요. 그래, 가진 것 좀 있어? 기름 몇 방울이에요? 엘리야 4의 사랑방 열왕기하 14절 8장 17절 엘리야 4는 수네모이란 말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사는 마우시가 좋은 부부가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엘리야사가 그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깜짝 놀라 알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님을 위해 우리 집에다 다락방을 하나님 새로 만들었답니다. 엘리야사는 그들 오종의 없이 감사했어요. 기쁜 일이 생각도록 그의 이름을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년에 아들이 낳게 될 거예요.
1년 후에 하느님이 그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사내 아기를 주었답니다. 나병을 고친 남이만 월만 기하 5장 11장 15절. 남한왕은 큰 군대의 주요 장군이었어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는 병이 걸린 거였어요. 어느 날 다음에 내가 말했어요. 여보, 한 여가 그랬는데 당신이 리아를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 선장기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거래요. 남은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이른 정을 주었어요. 요단강을 몸에 7번 담그세요. 그러면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처음엔 바보 같은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나만의 하인들이 말했어요. 해보세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마음을 바꾼 요단강에 7번 몸을 당겼어요. 그러자 나만의 정말 신내들이 났답니다. 나만은 나아가듯 깊어서 병을 고쳐준 엘리야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이해예요. 나만이 말했답니다. 어린 왕 요시야. 소년 요시야는 겨우 8살이 요다당 왕이 됐어요. 이제는 어른 나쁜 왕이 나라를 다스렸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랑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낡아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된 됐어요. 요시야는 왕의 성전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어요. 백성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왕의 성전을 고칠 뿐이 그랬어요. 일꾼은 일을 하던 어느 날 제사장은 벽 속에 숨어진 두 마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사장은 그두 마리를 왕에게 보여주었어요. 마요 10번째기였어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모두 물러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다짐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게 했어요. 에스더 왕비 용기. 에스더 1절 10장.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 뜻이에요. 이집트는 바람 나라에서 사촌 오빠를 모르게 함께 살았어요. 바사 왕은 새 왕비를 구해야 했어요. 가장 좋은 발표를 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오너라, 이제 따서 왕국으로 가게 됐어요. 왕은 여러 여인들 가운데 에스터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하망왕이 가장 높은 신하였어요. 하망왕이 가장 높은 신하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나 하만은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모르게 한 사람도 절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절을 하려고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하망왕이 찾아가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왕에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애에 버려버릴 왕이 정말 찢어주었어요. 왕은 새로운 법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미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모르게 이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게 에지터에 달려갔답니다. 왕비는 유다사 백성들을 살려주어요. 하여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왕비를 삼아주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자 에지터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답니다. 에지터의 몸이 연스러운 수도 있는 계획이었어요. 에스더는 왕이 하만이 도착한 저녁 식사의 잔치에 출시장했어요. 그러자 잔치 앞에서 왕비가 불렀어요. 임금님,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소식을 몰랐어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전 유다 사람이었어요. 하만 임금님이 속여 유다 사람들의 무를 죽일 새 방법을 정해지게 만들었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메모를 명령했어요. 하만님 묶어라. 그들을 하만 대신 모르게 최선의 신하로 세웠답니다. 에디터에게도 말했어요. 당신이 백성들을 지켜줄 새 방법을 만들 것이요. 하나님께서 에스터가 자기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두란도 어린이 그림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치스나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